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. 사탕은 준비하셨나요? 사탕도 좋지만 토요일인 화이트데이 오후에 가족, 연인, 친구 또는 혼자서 하얀 수제 막걸리 한 잔 어떠신가요? 함께 보시죠. 쌀 씻은 물이 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씻어주세요.
오늘은 화이트데이인 만큼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후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 제가 직접 만든 막걸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단 술이기 때문에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 구독 공개를 해주셔야 프로그램이 인식 가능하다고 하네요. 참고해주세요.